종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가을 룩북 영상인데요. 제가 저번 여름에 이어서 이번 가을 겨울에도 미쏘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쏘 제품 5개를 활용해가지고 룩 5개를 한번 꾸며봤는데요. 이쁜 미쏘 제품들이 많으니까 다들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같이 미쏘 룩 한번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룩은 스트라이프 셔츠와 니트 조끼 그리고 청치마를 매치한 룩인데요. 짠! 먼저 이렇게 상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트라이프 셔츠랑 니트 조끼가 홈페이지에 딱 같이 코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아, 이 제품은 꼭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스트라이프 셔츠에 크롭 기장에 니트 조끼가 딱 매치해서 입으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또 이렇게 손에 포인트가 있어요. 소매 부분이 살짝 접힌 이 포인트가 저가 너무 약간 멋있더라고요. 이 작은 포인트 하나가 옷 디테일을 좌우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또 그레이색 니트 조끼여서 어디나 매치하기 편하고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프 셔츠 말고도 다른 옷이랑도 매치하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단독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독으로 보면 딱 기본 스트라이프 셔츠예요. 하고 이렇게 가슴 부분에 포켓까지 있는 딱 기본 스트라이프 셔츠인데 제가 한동안 스트라이프 셔츠를 안 입었던 게 제 고등학교 교복이 스트라이프였거든요. 이런 기본템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몇 년 동안 입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청치마를 구매했는데 제가 요즘 청치마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마 여름 룩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쏘에서 연청을 구매해서 되게 잘 입고 있어요. 다크 인디고 색상을 구매했는데 제가 미쏘가 좋은 게 보세 제품들을 사다 보면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약간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너무 짧은 기장을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미쏘 제품이 길이가 딱 좋게 나와요. 이 길이가 너무 짧지 않게 딱 적당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키가 164인데 짧다는 느낌을 안 받고 딱 이쁜 미니 스커트로 입을 수 있는 기장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 룩은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첫 번째 룩에다가 자켓을 하나 더 걸쳐봤는데요. 짠! 이런 카라가 포인트인 자켓이에요. 이 자켓은 지금 당장 입기에는 조금 두껍고 한 9월 말? 10월 초 되면 되게 입기 좋은 자켓이에요. 이게 모직 느낌의 자켓이어가지고 겨울? 초겨울까지는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귀여운 비카라가 너무너무 예쁘던데 딱 비카라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을 살 때 제가 팔이 좀 길어요. 팔이 길어가지고 소매 부분이 짧으면 약간 좀 그런데 얘는 소매도 되게 이쁘게 떨어지고 기장감도 크롭감이어가지고 아주 귀엽게 잘 입을 수 있어요. 이 뒷모습도 약간 세일러 카라처럼 이렇게 비카라가 돼 있어서 아주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버티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되어 있는 자켓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룩은 제가 이렇게 데님 청치마랑 짠! 이 메종키친의 니트를 매치해서 입어봤어요. 이 메종키친의 니트는 큰맘 먹고 이번에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미쏘 제품은 아니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어뒀어요. 남녀 공용 제품이고 저는 미디움을 구매했는데 길이가 되게 길어요. 엄청 길거든요. 아, 스몰을 살까 약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저는 조금 박시하게 입고 싶어서 미디움을 구매했어요. 청치마랑 같이 이렇게 매치하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하고 되게 얇아요, 니트가. 얇은 소재의 니트여서 지금 열심히 입어야 되는 그런 니트 소재입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미쏘 슬랙스와 트위드 자켓을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미쏘 슬랙스는 저번에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 슬랙스가 160cm, 165cm 이렇게 키별로 나와요. 저는 키가 164여서 165를 구매해가지고 딱 신발 신었을 때 땅이 끌리지 않는 롱한 기장을 갖고 있어서 요즘 되게 잘 입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슬랙스랑 이번에 구매한
트위드 자켓이랑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트위드 자켓이. 또 얘가 예뻤던 게 이 금장 단추가 있는데 이 금장 단추가 은근 고급지더라고요. 검정 자켓을 하나 구매해서 트위드는 화이트로 골랐는데 여성스러우면서 캐주얼해서 아주 잘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골반 선까지 오는 그런 기장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포켓이 두 개 있는데 이 포켓 두 개가 귀엽더라고요. 카라 없이 노카라로 유넥으로 떨어지는 기본 자켓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유고 이 밑에 라인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거든요. 이 밑에 동그랗게 떨어지는 부분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검은 자켓보다는 좀 더 얇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입으면 되는 자켓이에요. 다섯 번째 룩은 아까 같은 트위드 자켓에다가 슬랙스 말고 이렇게 치마를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 치마도 저번에 미쏘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얘는 그냥 검정 그레이 친구여서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트위드 자켓을 바지랑 치마랑 같이 매치해본 이유가 이 트위드 자켓은 바지에도 어울리고 치마에도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미쏘 다섯 개 제품 중에 저의 원픽은 이 트위드 자켓이랍니다. 제 생각에는 제 브이로그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친구예요. 짠! 이렇게 미쏘로 꾸며본 룩 다섯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이제 9월, 10월, 11월 가을에 입기 좋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더보기란에 다 정보 적어드릴 테니까 미쏘 가셔서 이쁜 가을 옷 겟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